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과 2017년 6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천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모자 품격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2017년 K뮤지엄즈 지역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천안박물관의 모자 관련 유물과 2011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의 모자를 중심으로 유물을 선별하여 전시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공동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선조의 모자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품격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부 바르게 하다는 일관정제의 뜻과 다양한 재료인 모자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2부 격식을 갖추다에서는 적시적소에 맞는 각양각색의 모자를 선별하였습니다. 3부 품격을 완성하다는 대표적 의뢰인 관례와 계례, 매출과 일상과 관련된 모자로 각각의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1부 바르게 하다에서는 행동에 앞서 항시 몸가짐을 단정히 했던 선조들의 정신과 이와 관련된 유물을 소개합니다. 동춘단 문집에 따르면 조선 중기 문신인 이비는 매일 아침 반드시 깨끗이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서 의관을 갖추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매일 머리를 빗어 올리고 관물을 쓰는 일을 반복하며 의관을 정제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모자는 옷에 비하면 작은 꾸미개이지만 의관 정제라는 표현처럼 당대의 가치관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조들은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모자를 정교하게 제작하였고 여러 가지 관리법과 보관 방식을 통해 항상 정갈한 상태로 모자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2부 격식을 갖추다에서는 다양한 모자 중에서도 일상생활과 특별한 날에 구분하여 착용했던 모자에 관해 구성하였습니다. 개항기에 우리나라는 모자의 나라, 모자의 발명국, 모자의 왕국으로 불렸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분을 막론하고 각양각색의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에 흥미를 가졌고 모자의 실용성과 독창성에 감탄하며 이를 사파나 글로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평소 집안에서는 흑색의 모자를 쓰며 격식과 위엄을 드러냈고 관운상제와 같은 특별한 날에는 그에 따른 모자를 썼습니다. 이처럼 선조들은 항상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모자를 착용하여 예를 다하고자 하였음을 유물로 알 수 있습니다. 품격을 완성하다에서는 어른이 되는 의뢰인 관례와 계례, 선비의 외출과 일상에 대한 모자로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이는 모자에 있는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어른의 자격을 갖추는 첫 절차인 관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자는 일생의 중요한 과정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때문에 절제와 예를 몸에 익힌 선비들은 거처에 머물 때나 외출할 때에도 항상 의관을 바르게 하고 평생의 삶의 태도를 존엄하게 하여 자신들의 품격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문수의 초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의 문신인 박문수의 초상으로 다몽소를 입고 사모를 쓴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사모의 높이가 높고 가게의 폭이 넓은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이 그림 속의 사모는 당시의 유행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흑립은 조선시대의 대표 모자입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이 외출이나 의례를 행할 때 썼던 관모로 이 흑립은 모정 부분이 좁고 양태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족두리는 혼례 등의 의식 때 갖추어 쓰던 여성의 관모입니다. 영정조 시기 가채 금지령이 내렸을 때 족두리와 하관으로 대체해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모자를 관리하는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통과 갓집, 갓솔은 모자를 항시 정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던 유물이었습니다. 탄건은 만건을 덮는 모자로 그 자체로도 모자가 되지만 그 위에 다른 관모를 쓸 수 있는 밑받침으로도 착용하였습니다.
말총으로 엮어 만들었으며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두 개의 턱이 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양 복식의 유입으로 전통 복식과 예법에 대한 기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선조들의 삶의 태도와 모자를 쓴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제해보는 기회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안박물관은 2008년 9월 22일에 개관한 국립박물관으로서 천안의 발굴 유물과 지역 관련 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공문화 공간입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천안의 고고학 유물을 볼 수 있으며 제2전시실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천안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3전시실에서는 예부터 유명한 천안 삼거리의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충청 지역의 와가와 초가, 삼거리 주막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그 외 선정비 및 출토 석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천안박물관에서는 지역성과 소장 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타겟의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천안박물관에서는 연간 1회 이상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어 상설 전시에서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던 유물을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